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요즘 많이 떠도는 대왕 카스테라 아세요? 요즘 이렇게 큰 카스테라에 생크림 가득 넣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 하는데 오븐이 저는 없습니다. 오븐을 사고 싶은데 오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밥솥으로 밥솥 대왕 카스테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볼까요? A재료 계란 노른자, 설탕, 물엿, 레몬청, 소금. B재료 설탕, 박력분, 계란흰자, 식용유, 녹인버터. AB 나눠줘가지고 약간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보세요. 계란 노른자, 먼저 노른자를 풀어주세요. 설탕은 두세 번 나눠 넣어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 소금하고 레몬청, 물엿을 넣어주세요. 레몬청은 계란 비린내 때문에 넣는 건데 바닐라 익스트림이나 아니면 술종류, 럼이나 마스크를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만져보면은 설탕 입자가 거의 다 녹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계란 흰자, 머랭 치실 때는 꼭 그릇에 물기가 없게 해주세요. 흰자를 한번 풀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설탕은 3-4회 나눠서 넣어주세요. 머랭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하는 것보다 실온에 좀 놔뒀다가 하는 게 더 잘 되고, 싱싱한 계란보다는 약간 오래된 계란이 더 머랭이 잘 올라와요. 보통 한 방향으로만 저으라는데 빠른 속도로 계속 저어주시기만 하면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이 정도가 다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딱 들어 올렸을 때 요게 빳빳하게 서 있거나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반죽에다가 머랭을 이제 섞어줄 거예요. 한 번에 다 섞지 마시고 나눠서 섞어주시는데 이렇게 아래서 위로 퍼주듯이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섞어주세요. 이거를 막 섞어버리면은 힘들게 올린 머랭이 다시 다 죽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히. 머랭을 완전히 다 넣기 전에 3분의 1 정도를 남기고 아까 계량했던 박력분을 채쳐서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아래서 위로 잘 섞어주시고 아까 남겨준 머랭, 녹인 버터하고 식용유까지. 버터가 있는 그릇에 미리 반죽을 조금 넣어가지고 섞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 큰 반죽에다가 옮겨주시면은 훨씬 더 편하세요. 밥솥에 버터나 식용유를 고루 발라주세요. 만들어준 반죽을 부어주실 거예요.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탕탕 쳐주셔서 기포를 모두 빼주세요. 찜을 해주시면 되는데 찜이 없으면 취사 두 번! 저는 영양찜이란 게 있어서 영양찜으로 50분 해볼게요. 대왕 카스테라의 묘미는 안에 꽉 차있는 생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크림도 만들 건데 생크림에다가 저는 아까 레몬청을 넣었는데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실험을 해본 건데 그래서 생크림에 레몬청도 한번 넣어볼게요. 볼에다가 생크림을 넣어주시고요. 변화통 다 해버릴까요? 어차피 유통기한도 내일까지인데. 저는 중간에 레몬청도 넣어줄게요. 저는 짤주머니가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사지도 않았고 빵 안에 다 채워줄 거니까. 바나나. 새벽 2시에 지금 다 됐어요. 와우, 지금 거의 9? 8구까지 지금 높이가 올라왔는데 있어요.
나오진 않네요. 오, 완전 케이크 시트 같다. 얘가 완전 포동포동포동포동포동해요. 지방이가 연상케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접어도.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엄마 먹어봐. 진짜 카스테라 맛이지. 그치? 대답을 해. 실제 카스테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안을 꽉꽉 채우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꽉꽉 채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라. 최대한 속에다 넣어서 이제 꼭 짤 거예요. 오!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와우, 빵빵해졌죠? 완성했습니다! 요, 포동포동. 지금 조금만 눌러도 생크림이 다 터져나와요. 나 이걸 해보고 싶었다고. 갈라봅시다, 이제 한번. 와우! 와우, 지금 생크림이 가득 차있어요, 진짜. 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주체가 안 돼요, 여러분. 손에 막 묻어 나와. 이걸 한 입을 크게 베어 물어야 되나? 어떻게 먹지, 이거를? 도대체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이거는 두말하면 입 아프고 세번말하면 진짜 때려버려야 돼요, 진짜. 집에서 이렇게 카스테라를 처음 해봤어요. 저도 도전을 해본 건데 짱!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쉽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쉽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